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원 클래식 MPC 원 클래식 리저널에 나와 있는 큐포입니다. IFBB 프로 장성영 선수님을 모셔봤는데요. 장성영 선수님, 그 보디빌딩 팬들이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을 되게 궁금해합니다. 요즘 그냥 일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몬스터 짐 프로에 출전하게 돼서 짧은 시간이나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시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몬스터 짐이 현재 한 3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, 예, 딱 다이어트 하신지는 어느 정도 지나셨는지? 제가 갑작스럽게 나가기 결정된 게 지금부터 딱 한 2주 반 전일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딱 거의 한 2주 반, 3주 가까이 돼갑니다. 그러면은 예. 총 시합 준비 시간이 6주가 조금 안 되는. 예. 원래 기존에 관리가 돼 있으신 상태셨는지 아니면은? 아니요, 제가 뭐 인스타에도 한 번씩 올렸었는데 예. 올 초에 그 대구가 코로나가 심하게 터져가지고 예, 예. 그때 제가 일하고 운동을 둘 다 두 달을 쉬었거든요. 예, 집에만 있었어요, 두 달을. 예. 타격이 좀 크셨? 예, 뭐 몸도 몸인데 통장 타격이 제일 컸습니다. 선수님 예. 현재 체중이 어느 정도? 지금 110kg예요. 110kg. 예. 예상 시합 체중을 저희 무지빌딩 팬들이 할 수 있어요. 지금 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. 아마 다 뺀다면 100kg 초반이 되지 않을까요? 시간이 지금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. 100%의 모습을 저희가 조금 기대하기는 힘들 수도 있는. 네, 아무래도 이제 남은 시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네. 아무래도 3주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남은 시간 가지고 100%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뭐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일단. 혹시 기존에 계획하시던 거랑 예. 이 몬스터 짐이 끝나고 계획하시는 예. 네, 시합 계획이 있으신지? 기존에는 원래는 제가 내년 몬스터 짐 프로를 준비하려고 내년을 예. 예. 좀 장기적으로 예, 그 올해는 쉬면서 이제 맷을 좀 올리려고 예. 아무래도 다른 것도 부족한데 사이즈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사이즈를 올리려고 좀 쉬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뛰게 돼가지고 오히려 더 잘 됐다 생각하고 한번 워낙 지방이 많았으니까 지방을 한번 좀 뺀다는 생각으로 그냥 시합 준비하고 프로다우신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장성영 선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